검시하는 방법은 뭐 16번에 이렇게 이제 어뭐 써놨으니까 구독션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구독션에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이게 예로 창원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찰된 사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돼요. 누르보면은 역대의 의창구에서 낙찰된 편의점이나 커피점이나 이 사례 놉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아, 저게 올해 나오겠구나, 올 가을, 저게 내년 나오겠구나, 나오겠죠, 답이. 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에 가서, 그죠? 임대에 가서 의창구하고 요도 낙찰, 그죠? 이렇게 하라 합니다. 공매, 처음에 이기죠? 구독션 가서, 공매 가서, 임대 대부 찍고, 낙찰을 찍고, 의창구 찍고, 요거 검시오. 그런 게 지금 573개가 그동안 낙찰됐더라 하면, 됐으면은 요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낙찰된 경우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 3월 2월 1일 달에 낙찰된 게 있죠. 그럼 낙찰되었으니까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낙찰된 거죠. 그죠? 영업을 할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션 가서 무점 됩니까? 우리가 항시가는 구독션에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공매가 쭉 뒤에 가면서 제일 뒤에 두 번째 여기죠. 공매 자기 이름 밑에 공매 뭐 뭡니다. 그럼 그거 가서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요거 임대이 되고 그냥 누리면 또안 되겠죠. 진행이니까 낙찰. 자, 한번 일단 임대 낙찰된 거 그러면은 이제 경남 예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있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나는 의창구 뭐 의창구다 이래서 막 누려볼까요? 그럼 이제 누려보니까 573개가 의창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인이 바뀌었더라. 그럼 쭉 보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뭐 봅시다. 의창구 사림동 이 창원대학교거든. 그쪽인데 2300이다 해놨어요. 자,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의창구 사림동에 뭘 하는지 누리보니까 면적은 30평인데 전용이 30평인데 공유재산에 임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30평인데 요겁니다. 여러분 창원대학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안에 가면 커피점이 있어요. 그겁니다. 창원대학교 안에 있는 커피점이 요겁니다. 창원대학교. 이건 아니네. 뭐라고요? 대표도 사원. 동남 대표도 사원. 옆에 도서관이네. 도서관 1층에. 그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원대학교도 옛날 나왔어요. 창원대학교도 커피점 안에 있습니다. 그거 다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대학교 안에 보면 다 뭐 팔고 있죠. 뭐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다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움직입니다. 의창구 대원동에 3600, 2500 이걸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자기의 거주하는 지역에 뭐가 그동안에 이렇게 막 움직였는가 알 수가 있어요. 400인데 1000만 원 하고 있죠? 쭉 많습니다. 많으니까, 하여튼, 뭐, 금액 순으로 따질 수 있고, 뭐, 많아요. 자, 찾을 수 있겠죠? 자기 동네에.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낙찰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뭐가 나와 있는가? 그동안에 한번 쭉 훑어보세요. 보면은, 아, 저게, 얼마에 낙찰된 기구나. 바로 저게, 저 커피점 저게, 지난달에 낙찰된 기구나.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보시고, 좀 오래된 거를 보면은,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바뀝니다. 그러고 또, 6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또 그만둬야 될 사람이 있겠죠. 1년 하다가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러면 또 다시 또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에서, 온빌에서 하는 방법은 아까 배웠다, 그죠? 부동산에 가서, 임대 가서, 창구와 낙찰, 이렇게 보는데, 온비더에서는 1년씩 자릅니다. 검색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온비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비더에 가면은, 부동산 눌려가지고, 자, 우리 창구에 뭐가 낙찰, 이게 본적이죠, 이게. 본적이니까. 자, 임대 눌려가지고, 얘로, 눌리는데, 그냥, 자, 경남 아까 창구죠. 경상남도 창구에 검색을 누르니까 나오네. 쭉, 그럼 이거는 자, 지금 움직이는 거. 나오겠죠? 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지금 무엇이, 팔룡동에, 이게 뭔가 모르겠네. 여기가 세 개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 지금 찾는 거는 낙찰이죠. 그럼
낙찰을 하려고 문제 되느냐? 낙찰은. 자, 부동산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임대 대부 눌리고, 그죠? 자, 이거 눌려가지고 한 5초 기다려야 됩니다. 자, 임대 대부 눌리고, 그 다음에 지역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동네, 지역을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빠졌죠,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낙찰이죠? 이게 낙찰이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 가면은 마우스가 제일 오른쪽에 입찰 기록 하는 거 있죠? 마우스가 가면은 누르지 말고, 오른쪽 가면은 다섯 번째 입찰 기록이 있어요. 자, 그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려가지고, 여기서 임대, 도로, 뭐, 경상남도, 의창구, 의창구에서, 눌리면 되는데, 눌리면은 지금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여기 최장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럼 요거를 2020년도, 자, 이만큼 눌러볼까요? 2020년 4월 1일이니까 3월 말일부터 이렇게 해보시죠. 1년 단위네. 그럼 요거를 또 4월 1일 바꿔야 돼.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그죠? 4월 1일부터 1년간을 낙찰된 거를 보겠다. 자, 보니까, 아니, 낙찰 안 넣었구나. 낙찰. 자, 검색을 해보니까 1년 동안에 낙찰된 것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알겠죠? 몇 개나 그러면 쭉 내려가니까, 아까 우리 방금 했었죠? 2300 그거, 사림동에 아까 뭐 북카페 2300 있죠? 거기입니다. 그거 보니까 1년 동안에 22개밖에 없어요. 22개. 그럼 그전에 막 있겠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찾을 수 있다. 그 낙찰된 것도 좀 검색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그동안 우리 동네에 놓은 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조금, 잘못됐네. 자, 그 다음 봅니다. 고등학교 매점. 고등학교 매점. 옛날에 어느 분이 한일 합섬에서 화랑일 때, 한일 여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여실고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회장님 비서가 기숙사에 군내 매점을 땄어요. 떼돈을 벌었어요. 여실고에, 한일 여실고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밖에 못 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봉급 타면 안에서 소비도 합니다. 기숙사 안에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했느냐? 지금 창원 전문대학을 설립했어요.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문성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성대학교로. 그 기초학금이 군내 매점입니다. 원래가 매점이고. 그 에피소드 많아 있어요. 자, 그래서 창원 신을 고등학교. 지금은 각 고등학교 옛날처럼 사람이 상주를 안 합니다. 주로 자판기 8대 이런 겁니다. 이렇군요. 우리 창원 신흥고등학교를 보니까 5년간 했어요, 5년간. 핸드 있고, 보통 1년 한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또, 우리 신흥고등학교는 5년인데, 남산고등학교는 1년이고, 그죠? 그럼 1년이 많습니다. 많고, 5년은 조금 드물어요, 5년간. 근데 이제 여기는, 담당자가 5년으로 신입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600이 넘으면 한1200 정도, 낙찰자가 그리 보더라고. 1200 정도, 1년에 보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년씩에서 5년간 쓰라, 학교 매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 수가, 그랬죠? 뭐 교직원 수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매점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8대를 움직이는데, 빵 2개,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이제, 8대를 움직여가지고, 그, 이제, 캔 같은 거, 넣고 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나 정도, 자기가 혼자 힘이 있으면 혼자 하면 되고, 그죠? 도저히 힘이 딸리면은, 알바를 하나 쓴 데에서 이제 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 직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런 거한 3개, 4개 정도 하시면은, 자기 연봉보다도 더 높습니다. 매출이 높고, 괜찮다는,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매점의,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년이 있고, 1년도 있고, 아, 이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그 다음에 서울 상명 4대 부속여고 공유 매점입니다. 서울의 상명 4대 부속여고의 매점도 보니까, 이게 이제 나왔는데,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 현재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관련 사업자 등록 소지자, 미소지자는 계약시까지 첨부해야 하므로 양정고등학교 매점은 그럼 미소장 계약식까지 첨부하면 할수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면은 뭐 여러분들 사업자 내는 거야 뭐 세무서야 도둑질 안 한다 그러면은 다 사업자 내주니까 세무서는
그래서 뭐 그럼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점을 이렇게 20번에 보니까 움직이네요. 움직여가지고 처음에는 자 2012년도는 1년에 1,600인데 2021년도는 올라가지고 6,500에 낙찰이 되더라는 우측은 그게 알겠죠? 히스토리가 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학생이 1,570명입니다. 그죠? 190일 정도는 절반 조금 더 나온다 그죠? 더 나오네 등교일 수가. 자 매주 토요일은 휴무다 면하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서울도 그렇고 자기 그 학교 많죠 주변에 학교 없는데 어딨습니까 중고등학교 그거 뭐다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기간이 1년에 이좀안 좋다 그죠? 1년 이게 좀안 좋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데는 5년, 어떤 데는 1년 이런 한대지요. 자, 그럼 안양시 동안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도 보니까 1300에서 학생이 1057명이고. 그죠? 요것도 1년이네, 기간. 1년 부가세 별도. 그죠? 이래 가지고 음료 자판기는 사용자보다 뭐 조금 썼네 그죠? 자격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개인들. 개인들이 뭐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또 특별하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이 만약에 지원자가 둘이 있어요. 일반 가정주부가 있고 요두 사람이 지원해서 그럼 이 사람 먼저 해준대요. 우선 그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여기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찰하면은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김해 시청 안에 커피점 보니까 거기에는 또 사회적 기업에 또 우선권을 준데 있고 이래요. 장애인들 고용해서 하는 데 있죠. 그렇지? 그런 데서 응찰하면은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너무 싸요. 막 여러 막 1년에 한 7천 내야 될 거를 막한 1,000만 원만 내면 되도록 막그 정도 해놨는데 이제 그거는 보니까 조건이 사회적 기업이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단서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응찰해라. 단가는 아주 싸게 좁혔는데 그런 데도 있고 조건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매점 검색을 잡으면 되느냐? 이런 중고등학교는 꼰비들 가서 부동산 가서 임대 눌리고 상가 눌리고 상가 눌리고 교육연구실 눌리고 그죠? 교육연구실 주로 이쪽에 많이 들어가죠. 이쪽에 학교 매점은 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매점 꼰비들 가서 그죠? 우리 옴비더에 가서 또뭐 누르라고요? 자, 학교 매점을 내가 하나 좀 낙찰을 좀 받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산 눌리고 처분 방식을 임대로 눌리고 그죠? 처분 방식을 요 임대 누르 이 말이죠. 자, 임대를 꼭 누리주고 그다음에 상가용. 상가용이 많아요. 주로 상가 요쪽에 많은데 주로 학교는 주로 이쪽에 많이 다니고 연구시설. 그럼 일반인들이 이런 커피점 같은 데는 요거 뭐 요거 정도 늘리면 넣을 겁니다. 아까 몇세개 늘리면 늘렸고 일단 학교니까 막 교육 연구만 늘리고 있습니다. 자 늘려가지고 금세 늘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양산에 그죠? 그다음에 안동에 창원에 뭐 나오냐 그죠? 창원에 강암동에 뭐 590만 원, 뭐 양평에 울산에 경기도 양평에 뭐 무슨 뭐가 있고 그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럼 현재 지금 10개 나왔어요. 13개 10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다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로 이제 창원이다. 창원 보면 너무 그렇네. 서울 보자 서울에 국립도서관에 뭐 있대 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임대 지향금 해놨네 3,200인데 지향금이 뭐가 아니야 시유가 시유 국유재산 자 뭡니까 지금 뭐 한대 뭐를 임대한다고 하죠 시유 같네 시유 같죠 시유 자 국립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에 건물은 70평인데 4월 5일날, 오늘 6시까지가 마감이 된다. 그죠? 마감이 6시까지 입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이 자료가 별로 없는데, 우리 검색할 때는 항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 공고 보기를 가야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당 공고 보기에 첨부 파일을 눌러주니까 요 보면은 이제 이거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거 아까 모른다고요? 온비드 상단에 해당 공고 보기, 자,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해당 공고 보기 이해가시죠? 온비드 아까 상단에 해당 공고 보기를 눌러주니까 밑에 첨부 파일 내려놨어요. 그럼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 됩니다. 뭐 조건이 쭉 있겠죠? 뭐 우리는 술을 팔아 팔지 마라 뭐 등등 기간은 몇 년이고 뭐 조건이 있죠? 입찰 공고 편의점이다 그죠? 기간은 뭐 지금 2년이네 2년에 70평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시까지고 내일 아침 10시 되면 개찰해 주겠다 이 말이죠? 개찰을 온비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 경쟁 입찰이다 하네요. 무슨 제한 경쟁 또 뭐야? 그래서 입찰 방법이 최고가인데 자격입니다. 자격. 자격은 위에 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뭐 이런 게 나오네. 편의점 운영 경력 실적이 공고를 돼 5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 자, 법인 사업자 나오세요. 이거는 개인이 못하고는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이 얼마고 하는 이런 건 이제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잘 없는데 아마 뭐 워낙 도산이 크고 우리 그 모든 책이 발간이 되면 이거 다 하거든요. 제 책도 지금 최근에 발간인데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중앙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특이하게 해놨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면 된다. 알겠죠? 임대 가서 상가 갖고 교육연구시설 할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해당 공고 보기, 공당 공고 보기 아시겠죠? 그거를 꼭좀 눌러야 첨부 파일이 나오니까 첨부 파일 보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그죠? 무슨 제한이 뭐가 있는지. 자, 그다음 봅니다. 강원도의 한국 여성 수련회. 수련회는 매점하고 카페를 공고를 하겠다. 이것도 쟤네. 제가 붙었네요. 자, 여기 강원도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서 이제 이런 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보통 집에서 여러분들이 온비드를 갑니다. 온비드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로, 어쩌면 됩니까? 주로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온비드 가서 주로, 나 매점이나 뭐 커피나 저거 다 그러면 부동산 일단 눌려가지고 임대를 누립니다. 임대를 누리고요. 상가용 건물, 상가용 건물. 막 전체 누르세요. 전체. 주로 이렇거든요. 상가용 건물 누려가지고, 뭐두개 이상, 뭐 책가래요. 이거를. 보통 보면 여러 책가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판매시설, 그린샷 시설, 뭐, 이런 책가면 되는데, 그냥 상가 크고 전체를 누리라고. 전체를 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경기도다. 그러면은, 여러 경기도 해서 검색을 누려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에 군포시의 헬스장, 고양종합운동장에,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네요. 시흥에, 그죠? 시흥에 뭐 나오고, 양주에 뭐가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죠? 쭉쭉 해갖고, 지금, 경기도가 현재 45개. 45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쭉 있고, 여기에도 있고, 뭐, 많네요. 부천시, 뭐, 1층에 있는 식당 같은 느낌이 드나? 뭐, 그렇네.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럼 뭐, 성남시도 있고, 남양주시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보는데, 아까 제가 모르겠죠? 이제 보다가 자료가 별로 없으면은, 여보, 별로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은, 어디 간다고요? 해당 공고 보기 되는데, 모르면 요 물으면 돼. 이 친구한테. 물으면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여기에 꼭 눌려가지고, 첨부 파일을 좀 봐야 되겠다. 알겠죠? 파일 봐야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됩니다. 그럼 거의 이제 95% 파악이 됐어요. 그럼 답사 가보시고, 쭉 한번 이제, 현장 답사 한 2시간 가가지고 또 찾아보시고, 얼마에 쓰는 건지 고민해 보시고, 그럼 가급적이면 해보세요. 보통 보면 5%거든. 5%가 많아요. 5%가 많은데, 여러 1000만 원에 5%도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최저가가 600이 넣었더라 그러면 처음 왔는데 떨어져 비싸. 그러면 이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1등이 돼 비싸. 그럼 하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만 50만 정도 손해보면 됩니다. 손해보고 공부했다 치고. 너무 세나 공부하고 치고. 창업하는데 뭐돈좀 들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사천 바닥 해볼까? 자, 요것도 또 그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우리 수강생이 31명 중에 여기 되죠. 이 커피입니다. 사천 바닥 해볼까? 오픈될 때 1등 했죠. 1등은. 이제 공매를 배웠으니까 31명 중에 1등 했어요. 작게 쓰인 사람은 1300인데 우리 수강생은 1억 5천에 쓰나 1등 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바닥 개발가래 이게 사람이 그때 오픈하고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억 정도는 매출 올리겠다. 급히 좀 대형이니까 좀 크니까 면적도 한 6억을 올리면은 1억 5천은 이제 월세로 연세로 사고시로 주는 거고 1년세 주는 거고 임금을 제외도 그래도 계산하겠다. 그걸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있죠. 바닥 개발가 시운전들하고 개통을 합니다. 개통을 하고 요 보면은 이제 대박 해놨더죠. 보름 만에 8만 명 탑승 해갖고 사천에 바닥 개발가 해놨어요. 자, 그냥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느 날 바로 이 줄을 세우더래. 자, 줄을 세우면은 이 커피 좀 올까 못 올까 사람들이 못 가죠. 첫날에 줄을 또막 너무 많이 오니까 줄을 세워가지고 막 통제하는 거. 그래갖고 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상인들이 여기 한 10명 되니까 가서 항의했는가 봐. 줄 세우지 말고 분산을 시키고 표가 있으면 지금 알아서 다 들어오니까 분산 시키면 되지. 뭐그 땡볕에 그 줄을 세우노. 이래가지고 이제 분산을 세우니까 사람들 많이 오더래. 그럼 처음에는 1억 5천 원짜리 받아가지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 공고문을 요겁니다. 지상 3층에 면적이 제일 크죠. 여기 보면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60평 되죠? 3위는 한 50평 되겠네. 50평. 전용 이제 50평. 50평에 800만 원인데, 아까 작게 넣은 사람이 아까 1300. 그죠? 1300이고, 많이 넣은 사람은 1억 3천, 1억 넣었어요. 하여튼 뭐 간도 커요. 우리 수강생이. 보부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주류 판매, 술은 못 판단 말이죠. 여기는 커피점은. 다른 데는? 다른 데도 주류 판매, 여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 바닥 해부 가보면 위에 저 섬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위에 보면은 그 매점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마한 매점 몇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가 휴게음식점이고 이런데 여기서는 줄을 팔지 말고 커피 팔지 말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다가 칸만 해가지고 커피 주류 커피 판매 불가 이러면은 지가 독점이 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위에 그 각산에 보면은 그 위에 콘 팔고 하는 데 있어요. 콘 팔고 하는 데 있는데 뭐 팔지 말는 거도 주류 판매 불가. 나도 주류 판매. 여기서도 여기는 또 카페 놨어요. 카페. 카페가 다 커피 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 할 때는 아 여기가 커피만 내만 파는구나 독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열흘 보름 전에 여기서 커피를 팔리세요. 커피를. 그럼 서로 분쟁이 붙었어요. 왜그 커피 파나 했더니 또이 사람들은 또 이야기가 자 봐라 오른쪽에 주류 판매 불가지 커피 팔지 말는 거 없지 않느냐 휴게음집 뭐냐 커피 팔고 뭐 하는 그게 식당이고 술만 팔면 되는 거지 뭐 일반집 아니니까 뭐 커피 파는데 뭐 잘못됐나 또 이래 된 거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커피 안 했어요 자 손님이 찾으니까 커피 없어요 커피 살 때는 커피 맞더라고 장사가 잘 되겠거든 또 매출이 거의 배 이상 올라갈 거거든 그래서 커피를 팔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붙었어 붙다 사인끼리 붙은 게안 좋으니까 관리공단에 중재해서 붙다가 결국 관리공단에서도 아 이거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우에도 커피를 나도 팔고 이런 기회에 여기서 매출이 팍 줄어들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옆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우에 휴게소 요것들은 그 계단을 하고 표 타고 내려가는데 그 앞에 거 있으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아요. 면적은 좁은데 그래서 커피 팔고 콘 팔고 막다 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열흘 보름 동안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갖고 너무 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여튼 6년간 부지런히 버리고, 신랑 없이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6년간 저 세계여행 다닐 거야. 부지런히 해고.
6년만 벌고 6년간은 세계에 다니면 좋겠다. 그거 이제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보니까 매출이 생각보다는 이제 나눠먹게 돼버리니까 줄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100까지 갔다가 여기네. 그 다음에 이제 못 하겠다 해갖고 이제 8,500 갔다가 5,100 갔다가 결국 자기가 2,800, 지금 2,800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1억 5천에서 2,800 들어있어요. 지금은 연세 2,800 주고 하는 거. 그러면 괜찮다.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잘 봐야 돼 이게. 그죠? 1억 5천 할 때도 뭐 자기 남들 욕 많이 했겠죠? 뭐큰 문제 없다, 매출 온다 했는데 처음에 보름은 오르더래. 그 정도 충분히 막이 달성할 정도 오르는데 그 다음에 갈라먹기 하다 본 게네 작아질 빚고 지금부터 더 하겠죠? 그게 지금 자꾸 코로나 생겨나는 게네 막못 하겠다 못 하는 게네 지금 2,800에 자기 혼자 단독 입찰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럼 요거는 그때 보니까 사천시에 주소를 댄 사람으로서 이런 장황이죠. 그 자기가 그때 우리 학원 다닐 때 사천에 다가구주택 샀거든. 그 주소가 다가구 쪽 사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응찰하기 쉬웠고 막 그랬어요 그때. 재미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 봅니다. 우리 그각 지자체에 보면은 종합복지관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각 지자체에 종합복지관에 가면은 이 매점 같은 게 있어요. 매점.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실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한다고 낙찰 받았어요. 요것도 재공고입니다. 재공고. 이래갖고 이제 638만 원인데 낙찰가는 1년에 670 받는 걸로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점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하면 될 건데 꼭 통지를 하고 원장님 오늘 테이프 카팅합니다. 좀 방문해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이랬더라고요. 또 원장님이 그냥 또못 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래갖고 또 비싼 것도 하나 이제 사주고, 나 이렇게 걸어놨고, 우리 수강생이 또 낙찰 받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도 팔고, 여기가 이제, 진동의 종합복지관인데, 여기가 그 수영장 안에 있거든요.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뭐 탁구장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자기가 국수만 팔면은 돈을 많이 버린대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국수를 못 만들어가지고 못 판대. 국수 어렵습니까? 이 양념 내기가 어렵나 모르겠는데, 국수를 막 팔면은 떼돈을 벌 수가 있는데, 국수를 안 팔고, 커피나 팔고 이러니까 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챙겨줬는데, 지금은 영업하지 마라 근데. 그래서 문을 닫고 있대, 지금. 닫고 다른 데 알바를 지금 뛰고 있대요. 뛰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생기 전까지는 잘 됐대요. 잘 되고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생기고 가족공단에서 뭐 문닫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출입을 통제시키고 뭐 그러는가 봐요. 빨리 코로나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기간은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갱신이니까 요것도 6년간입니다. 6년. 그래서 그때 기간이 2017년도거든요. 그죠? 뭐 6년간 2023년도까지 할수 있는 막 그런 겁니다. 월세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건 1년에 670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뭐 관리비도 그걸 빼요. 없고 한 달에 50만 원이고 자기가 CEO 아닙니까? CEO. 혼자 그죠? 점장 아닙니까? 점장. 점장이니까 뭐 좋죠. 그죠? 앉아서 출퇴근 편안하게 하고 뭐.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봉급제였는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해본 게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공간도 넓고 세금은 그죠? 세금물에 전부 다 지어가지고 이게 다 주는 겁니다. 세금물에. 장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군부대 내 자판기가 3년에 임대를 하는데, 이 군부대 안에의 낙찰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뭐냐 하니까요. 군부대 안에 그, 치매 같은 거 아니야? 치매. 치매가 뭡니까? 맥주와, 뭐, 닭, 이런 거 아닙니까? 닭이죠? 닭하고 맥주하고. 그러면 얘네 군인들이 4명 앉아 놓으면은 치매 뭐뭐한 박스 먹겠죠 맥주 먹고 막 밤새도록 그냥 막 쉐리 먹기 시작하면은 그냥 한 박스는 그냥 갑거나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 보통은 뭐 400만 원 근데 낙찰가는 뭐 8,000만 원 이런 겁니다. 1년 낙찰가 그건 뭐냐 그러면은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 예로 예 우리 진해 같은 뭐 진해 해군 부대 안에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